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피드 게임을 활용한 강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아마 예능이나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던 스피드 게임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주 재밌습니다. 서로 우리 성인 학습자분들께서도 재밌게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즐겁고 유익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강사분들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 스피드 퀴즈 게임은 한 챕터나 중간중간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 직후에 가장 졸릴 수 있는 시간에 활동적인 게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할 때도 서로에게 용어를 설명한다거나 단어를 설명해 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스킬들이 있잖아요.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한다던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단어를 가장 많이 맞추는 팀이 우승을 하는 게임인데요. 각 조에는 10개의 단어 카드를 줄 예정입니다. 모든 문제 출제는 순서대로 출제를 하고요. 패스권은 조마다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. 자, 시작을 해볼게요. 단어는 강사분들이 미리 각 조에 10개씩 4개의 조면은 40개의 문항을 다 준비를 해야겠죠? 단어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단어를 넣느냐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. 게임을 하실 때도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강의와 연관된 유익한 게임을 하시려면 강의 핵심 내용 단어를 앞 시간에 배웠던 걸 단어로 넣어서 맞추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은 교육생분들도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처음에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점차 어렵게 만드시는 게 교육생분들이 진행을 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. 첫 번째는 백종원입니다. 두 번째는 알라딘. 그 요새 나오는 단어, 뭐 영화, 그리고 강사 이름, 오늘 배웠던 뭐 애티튜드 뭐 이런 식으로 다 넣고 주어진 시간을 1분 안에 많이 맞추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. 아주 쉽죠? 네, 오늘은 스피드 퀴즈를 활용한 강의 게임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안녕!